호흡 속에 바람을 담아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전통악기 대금. 대금 연주자 김지현은 가슴 깊이 스며들어 영혼을 울리는 치유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한음 한음에 예술 혼을 담는 연주. 그녀가 들려주는 평온한 대금 소리에는 우리 삶의 사색과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을 표현하는 운지법과 들숨날숨의 호흡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대금 연주자 김지연의 음악.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 자체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대금을 불 때 제일 행복했고 대금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 마음을 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금의 매력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것. 이게 기쁘든 슬프든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대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종묘 제례악에 편성되는 악기 중 하나인 대금. 갈대 속에서 채취한 얇은 막인 청을 붙여 음색을 완성하고 청소리가 대금 특유의 울림을 표현합니다. 일단 대금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가로로 부는 관악기입니다. 고리 양쪽에 있다고 해서 쌍굴죽이라는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좀 긴 대금은 정악대금이라고 하고요. 조금 짧은 대금은 산조대금이라고 합니다. 정악대금은 궁중이나 양반들이 즐기던 음악을 연주할 때 쓰던 대금이고요. 산조대금은 민속악을 연주하던 대금입니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대금의 원형인 만파식적. 만개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필이라는 뜻으로 대금 소리가 평온을 부르고 마음을 어루만져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대금이라는 악기를 딱 보여드렸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소리를 딱 들려드리면 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악기가 아직은 이제 많이 생소하신 거죠. 정말 대금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대금이라는 악기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셔서 그렇지 대금으로 할 수 있는 음악적 한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막 힙합 같은 거에 대금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금으로 하는 음악적 한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금 연주자 김지현은 크리에이터 대금이 누나로 활약하고 가야금 니지와 함께 프로젝트 따스한으로도 활동, 가요, 팝 등 대중에게 친근한 곡을 대금으로 재해석합니다. 공연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하려면 많이 아시는 곡들을 해야지 들으실 것 같아서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곡들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커버 곡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커버 곡들을 제가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올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어떤 악기보다 풍부한 가락을 가진 국악기가 대금이라고 설명하는 그녀. 무대 위 역동적인 연주자로 전통예술 국악 강사로 대금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악 강사로 학교에 나가는 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냥 흘러가는 재미없는 국악 시간이 아니라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청춘 마이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제가 관객들을
만나러 갈 수 있고 이 관객들을 통해서 더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얻고 또 희망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청춘 마이크 지원으로 정말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정말 혜택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의 전통 기법보다 조금 더 친근한 서양식 오손보를 활용, 오손보에 옮긴 대금 악보지 빨간은 대금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또 다른 결실입니다. 이런 악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대학교 시절부터 취미생활 가르치다 보면은 아 이게 제대로 된 악보가 없구나, 악보를 새로운 걸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악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오선포로 된 악보가 전혀 없었어요. 다들 종건포로 된 악보를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선포로 된 악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쓰여진 교재를 만들게 된 거죠. 오랜 시간 우리의 곁을 지킨 대금이 뿜어내는 구슬프고 신비한 소리, 때로는 맑고 장쾌한 소리, 상반되는 감정을 넘나드는 그녀의 연주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그 고려인분들 대상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분들은 정말 저희가 갔었을 때 그냥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은 아직도 그 향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좋아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로 공연에 나가게 된다라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금이라는 전통악기가 가진 본연의 소리를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금의 변신을 선보이는 대금 연주자 김지현. 그녀는 대금이 품는 자연의 소리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정악 연주를 들으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음악이 왜 지루하지 않은지 제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공부를 해서 해설이 있는 국악 콘서트, 해설이 있는 연주회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금 연주자 김지현. 우리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은 국악기 대금으로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자 합니다.